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자, 나머지 문제는 부모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8일 카톡 내용은 저에게 따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의사진행, 예. 자, 제가 확인차 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충분히. 다음은. 자, 진행. 자, 발언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자, 유도 질문이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자는 그러면 사회만 봐야 합니까? 지금. 사회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지금 질의의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세요. 자, 김종양. 자, 국민의힘 좀 깽판 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 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자, 민주당. 이광희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제가, 자, 조은 의원님, 발언권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김종양 의원님, 더 이상 자,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전 경, 이 청장께서 9월 8일을 언급하셨기에 9월 14일 날 전달된 카톡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서울 본청에서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에 9월 14일 날 비공식 행사입니다. 시간 없어주시고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의 카톡이 서울청의 경무과장으로부터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도 못 오는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이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계속 타박을 하신다면, 이 회의를 깽판 논의하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사회자의 의사진행에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신문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 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동만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정동만 의원의 발언에 관련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부터 우리 행안위 처음부터 위원장님께서 언질 하셨습니다. 각 여당 야당 의원들 발언할 때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자 얘기해라.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하자 이랬는데 아까 정동만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수사외압이라는 저희들은 브리핑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사외압이라는 단어를 특정을 딱 지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동만 의원의 얘기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 의원들은 오늘 참여하면서 아, 청문회를 통해서 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지금 질의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마다 답정을 해놓고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거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도 사력 있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이 대리원님, 예, 발언 감사합니다.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숙고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